왔다 와서 지는 게 왔던데 왔다는 더올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첫 엔진오일 교환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공업사를 찾았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교환을 위한 차단기에 차를 올려놓습니다. 본넷을 열고 자동차 엔진 상태를 점검합니다. 전반적으로 쭉 점검하고 일반적으로 엔진 오일 교환하는 시점이 총주행거리가 10,000km일 때 교환을 합니다만 첫 엔진 오일 교환이라 조금 빠르게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차량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첫 엔진 오일 교환하는 시점에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7,418km였습니다. 하부를 들어 올려서 밑을 한번 쭉 쳐다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존 오일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올리 투싼의 첫 번째 엔진 오일 교환하는 시점입니다. 조금 빠른 시점에 교환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타고 엔진 오일 교환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있는 동안 차량의 하부 뒷부분도 쭉 보고 있습니다. 연통도 쳐다보고 전반적으로 하부에 있는 모습들을 체크하는데 깨끗하고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육안에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엔진 오일도 이제 거의 배출이 끝났습니다. 배출된 엔진 오일은 이렇게 통에 담아서 별도로 두고 뚜껑을 닫아서 다시 새로운 엔진 오일로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분해했던 엔진 오일 뚜껑들 쭉 닫아야겠죠? 열심히 닫아주시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덥게 이제 씌웁니다. 볼트너트 쑥 다 닫아야겠죠? 작업 과정을 옆에서 일일이 사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잘 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밑부분에 원상복구 완료됐습니다. 네, 이제 차량을 내려서 새로운 오일을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올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에 엔진 오일은 5리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5리터짜리 통이 없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천천히 내려서 이제 안정을 시켰습니다. 거의 내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엔진 오일 엿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 열고 엔진 오일 넣기 좋게 깔대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엿는 엔진 오일은 4리터. 그리고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1리터짜리 엔진 오일 한 통 더 붓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4리터짜리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작은 거 넣기 전에 게이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엔진오일 새로운 것을 주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양이 찼는지 부족한지를 사실 확인하고 다시 역했습니다. 네, 조금 부족한 게 맞네요. 네, 조금 더 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오일은 새 것으로 5리터를 주입을 했습니다. 차량 앞부분, 엔진 부분 전반적으로 게이지 체크하고 부동액 체크하고 와스액 체크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채워놓고 엔진의 본넷을 닫는 순서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공업사에 들려서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사실 와스액도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 1월에 등록해서 5-6개월 정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오일 조금 빠르게 교체를 교환을 하는 듯 합니다만 처음 넣는 것이라 원래 주어진 것보다 빠르게 엔진오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이제 엔진오일을 교환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엔진이 돌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서 체크를 해본 이후에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 모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넷을 닫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차량의 엔진 부분을 체크합니다. 와셔액이 부족해서 지금 넣겠습니다. 와셔액은 원래 지금 보시는 거 두 통 들어가는 것이 더올류 투싼의 양이지만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이 남아있어서 한 통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뚜껑 닫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양을 사실은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엔진오일 5리터, 와스액 큰 거 두 통, 그리고 부동액은 충분히 차 있어서 주입하지 않고 전반적인 엔진 부분 청소하고 뚜껑 닫도록 하겠습니다. 본넷도 바로 저기서 내리면은 닫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리가 시끄러울 때는 조용히 들어서 내려서 위에서 살짝 눌러서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짝 내려서 눌러서 닫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쾅 닫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엔진오일 첫 교환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7,418km에서 더올류 투싼 1.6 터보의 첫 번째 엔진오일 교환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